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르카나 쇼 봐야죠. 그리고 나 어제 광고 하나 들어왔는데 진짜 눈물을 머금고 못 한다고 했어요. 그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생방송으로 뭐 음식 먹으면서 홈쇼핑 마냥 파는 거 있잖아. 어제 내 짜장 먹는 걸 보셨는지 쿠폰이 들어왔는데 수바 나 진짜 눈물을 머금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저 맛있게 먹을 자신이 없다고. 좀더 방송 커지면은 소시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송 커지면은 좀 다시 한번 연락드린다고. 왜 자신이 없나요? 그냥 선생님 짜장면 먹듯이 하면 돼요. 아 근데 좀 배고플 때 먹어가지고. 카멘 뜨게 해주세요. 제발 카멘 뜨게 해주세요. 카식 카식 카식. 우울한데 몇 악강 한 번만 해주세요. 뭐래죠? 안 돼. 오늘 아르카나 강화해야 돼. 이다님, 이다님, 아르카나 후기 점유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되게 재밌는데 되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 편집장님도 오늘 아르카나 강화하고 던전 갈것 같으면 좀 재밌게 좀 해달라고 말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르카나 할 때는 수바 내가 채팅창을 아예 못 봐. 말을 못 해. 그 정도로 바쁘거든요. 졸라 바쁜 캐릭이라 이게 오늘 아르카나가 하드 잠깐만. 이거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아, 그냥 하드로 1, 2, 3, 4, 5, 6 가면 돼요? 숙제하러 가실 분 오세요. 아니, 숙제 파시니까 숙련으로 빠르게 좀 갈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스펙이 같을 때 제일 센 캐릭이요. 버스트랑 스커지, 스커. 아, 소서도 있구나. 아, 인파도 있고. 그 4개? 기상은 일리아칸에선 진짜 강세긴 해. 근데 누킹이 조금 아쉬워요. 기상 약화하는 게 아니라 기상 키운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근데 기상 쎄! 쎄기는. 배마는 걔네한테는 못 비빌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한 애들한테는. 그치 기상이 시청자들한테 추천하기 제일 좋은 캐릭이야. 그냥 비싼 거 말고는 하자가 없어 걔가. 기상이 제일 무난무난해. 그렇다고 막 난이도가 어려운 애도 아니어가지고. 돈으로 보내면 채팅 볼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야기. 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은 돈으로밖에 이야기 못해. 나 진짜 아르카나 내부 할 때는 아예 못 보겠던데. 나만 그럼? 아유 씨. 눈에 오래 걸렸네. 아유 와, 좀 걸리네요. 아니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르카나는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딜을 못 뽑아. 지금 이렇게 해도 카드 관리를 못 하는데 지금 너무 빡세 너무. 아 이게 아르카나가 내부 같은 데가 좀 오래 걸리는 게 이모크 딜을 무시 못 하는데 이모크를 거의 안 맞아주니까 그게 좀큰 문제인 듯? 형님 대러경 타대 딜러 추천 좀 해주세요. 기상이는 있음. 타대 딜러가 애초에 몇개 없어가지고 호크아이 한번 해보실? 호크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호크를 찍먹을 안 하죠? 호크 정말 괜찮거든요? 카드는 스카우터가 최고입니다. 생존력 좋지 딜 준수하지 기믹도 잘하지 모든 답은 스카우터로 이어져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세요. 그리고 호크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걔는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다른 애들은 벨페 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는데 호크는 그런 게 없다. 그죠? 올라가기 원툴. 항상 내부 지표는 괜찮다고 해도 결과물은 PV 데미지 전체 증가. 개꿀 해자띠 캐릭이죠? 호크는 출시 이후로 계속 상향만 받았다는데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호크의 끝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황제 버스트 호크 언제 육성 끝나요? 그래야 기술 지원 들어가는데. 아 일단 버스트는 끝났습니다. 근데 호크는 좀 걸려. 그럼 마음에 준비해두세요. 11월 말에 하겠습니다. 뭐를요? 뭐를? 저 또한 지원 사격을 약속합니다. 아 하지마. 아르카나는 정각 중에 좀 그런 게 없을까? 1스택일 때도 데미지 주는 거 달달하게 약간 오이처럼.
그러면 쉽 사기라고요?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 같은 아들을 위해서 아르카나 카드의 효과를 지우는 대신 모든 카드가 하나로 통일됨. 데미지 5% 증가. 그런 거 안 나오네? 봐봐, 아르카나 이거 끝마감에 만화 졸라 많아. 짜장. 짜장면 이미 시켰지? 축하. 님들 딜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투사다리가 이런 말 하게 라면 튕겼구나. 딜 갑질 무섭다고요? 나 투사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편하게 깼네요. 제발! 그렇지, 출발 좋아. 아, 안 좋아. 아니 뭐 얼마나 지금. 와, 수바 2만 골 빨렸네. 품질 56 주려고. 6. 실패. 10. 45. 수바님, 저 1500 가르치셨는데 바빠서 하부들. 아유, 큰일 안 났습니다. 예림이 살아나 버렸죠? 사기치지 마. 역시 미신이 답이야. 민간 신앙으로 살아온 인간 사 아니겠습니까? 저번도 아니야. 수바 어제 블레이드 강화가 너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나쁘지 않아. 데뷔 바보야, 이거 느낌이 온다니까? 오늘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우, 장백. 그렇지! 이거 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야, 이거 돈 남기겠다. 그렇지! 잠깐만, 20만 골? 됐어, 이제 황조롱이 올리면 돼. 1580 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와, 미친 도라이가 따로 없다, 도라이. 야,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수박 코미디 프로 같네. 황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황제가 딜을 좀 잘 뽑을 거면은 잘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아르카나 스킬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마 아르카나라 각성기를 켜야 된다. 자, 먼저 스트림을 깔아주면서 치명타를 확보해주고 리턴으로 치피를 올립니다. 이브 쿠트버 깔아주고요. 운부 던지면서 카드 던져줍니다. 리턴 던져주면서요. 황제 켜주면서 짤딜 넣어주고요. 지금 스택 다 찼으니까 레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버프 두 개 깔아주고 스트림 깔아면서 치명타 올려주고 치피 올리는 리턴 올려주고 제휴카드 땡기면서 일반 스킬 데미지 올려줍니다. 도트 있으니까 도트 켜주고요. 섀도 두 번 갈겨주면서 레인 한번 땡겨줍니다.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떴죠? 한번 쓰면은 방금 쓴 스킬을 한번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드예요. 오! 광대까지 떴죠? 광대는 뭐냐? 방금 직전에 쓴 카드를 한 번 더 소환시키는 겁니다. 예토 전생 카드. 각성기는 언제 쓰나요? 각성기는 악몽이기 때문에 뭐 시너지 들어왔을 때 아무 때나 갈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딜을 하면 가족 사진에 뜨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역시 이만 사라지 강수도 먹기 힘들구먼. 지금 이분들 스펙이 높은 겁니다. 근데 나 1580 땅랩, 아직 유물계승 다 안 끝났고 세트 아이템 효과 2랩, 보석 7랩 다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먹으면 아르카나 사기 소리 나오죠. 구레비 홍염이잖아, 이 홍염아. 왜 그렇게 발끈하시나요? 이다님,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겠네. 아니죠, 말 지금도 잘하고 있죠? 자, 스트림 깔아놓고 리턴 넣은 다음에 각성기로 악몽을 켜주면서 환희 넣어주고. 아니 뭐 딜이 왜 이래 수바, 이런 파티에서. 가족사진 어떻게 해? 카운터도르로 가자. 캠이 엄청 흔들린다고? 아, 이거 책상이 좀 싼 거라서 책상 흔들릴 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려. 야, 님들도 약간 고개를 흔들면 별로 안 흔들려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세요. 얘는 한방 딜이 진짜 없는 애야. 얘는 진짜 딜을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넣는 애예요. 그 중에 좀 큰 게 리저렉션하고 이복하고 레인. 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생각보다 유틸이 상당히 좋은 캐릭이거든요 얘가. 얘가 봐봐, 저 카운터도 진짜 도라이급이야 이거. 선생님들 혹시 이 발언 괜찮으시, 혹시 무공 노리시나요?
오, 야, 예림이 들어갔다. 예림이도 가족이었어. 아니, 나 터지면 죽은 사람 탓이지. 수박,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어이가 없네. 마사카! 아, 미안합니다. 아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잔열 행동으로 인한. 입찰 낭낭하게 하겠습니다. 주땐데 오늘 편집장님이 아르카나 세팅하고 던전 도는 거 유튜브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버렸네요. 나가면요? 마우스 건전지가 나가면요? 도망콩!